여기는 어딘가요? 저희는 오늘 새우를 먹으러 강화도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게르타린이랑 같이, 네, 지금 재채기한 친구랑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이 뭔 개소리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만 호갱 전문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꽃 새우철을 맞아 부산의 해녀촌처럼 바닷가 감성도 있으면서 가성비 좋은 식당을 한번 찾아보려고 강화도에 왔는데요. 뭐 강화도 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테지만 꽤 많은 새우 양식장이 주변에 분포되어 있어 저렴한 가격에 제철 새우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주말이면 아빠들의 운전 실력을 평가받는 곳이기도 한데요. 여튼 이왕 가는 김에 저희 집 게르타린도 갈 수 있고 바닷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블로그에 엄청난 분위기의 식당을 누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와, 인스타 각과 유튜브 각 나올 법한 분위기라 바로 이곳을 찾아서 방문해봤고요. 그런데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평일날 방문해서 그런지 가게를 연 곳이 거의 없었고요. 아, 이 정도면 콘텐츠가 망했구나 싶었을 때 다행히 영업을 하는 가게 사장님이 저희를 반갑게 부르셔서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중 비어있는 수저가 영 마음에 걸렸는데요. 저희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이 직접 주방에 있는 새우를 확인시켜 주셨고요. 이걸 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돼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곳에서 호갱을 안 당하려면 가격을 확인해야겠죠. 저희가 일전에 초지진한 회 집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것보다 가성비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고요. 일단 저희는 별다른 고민 없이 새우구이를 주문해봤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얼마 되지 않아 주문한 메뉴들이 바로 세팅되었는데요. 냄비 한가득 20마리 정도 되는 새우와 서비스로 전어회가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야채와 양념장. 상당히 알찬 구성이었고요. 서비스로 나온 전어회는 거의 샐러드 수준이라 손님들의 건강까지 생각해주는 식당이었습니다. 확실히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느낌까진 좋았는데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하던가요. 냄새를 맡고 몰려온 동네 양아치들 때문에 반려동물 동반이 아닌 야생동물 동반 식당이 되어버렸고요. 결국 쫓겨나다시피 안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힙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노래하시고 싶으면 노래하시는 게 있는데 진짜? 저기 봐봐. 노래해도 된대. 여튼 새우는 상당히 크고 실해서 새우 특유의 단맛을 잘 느낄 수 있어 좋았고요. 새우 머리도 따로 잘라놓으면 추가금 5,000원에 머리 버터구이도 가능했습니다. 서비스로 주신 전어에는 전어를 잘 골라 먹어봤을 때 지방이 적당히 올라와 고소함이 괜찮았고요. 뭐 양은 적긴 했지만 안 주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역시 새우는 옳다. 하지만 그냥 밖에 아까 너무 동물의 왕국이라가지고 고양이가 한 마리만 있으면 안되는데 여러 마리가 이렇게 오면 조금 무서워. 새우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새우라면 두 개도 주문해봤는데요. 라면 2인분에 10,000원이었는데 꽃게까지 한 마리 들어가 있어 가격이 과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안성탕면에 새우와 꽃게까지 들어가니 국물까지 시원해져 딱 소주 안주각이 나오더라고요. 기분 좋거든요. 이건 마지막으로 나온 새우 머리 버터구이. 원래 메뉴에는 없었는데 손님들이 원하시면 해주시는 것 같았고요. 저희 영상을 봐왔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입이 예민한 소마님이 일전에 강화도의 집에서 머리 버터구이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과연 맛은? 어때요? 그냥 버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머리구이 맛이었습니다. 새우대가리 아까 여기다 왔다가 놔두지 않았었어요? 아까 먼저? 아니 새우대가리가 왜 너무 적게 나왔어요? 뭐, 아 여기 몇 개는 그냥 이렇게 먹었나 봐요. 뭐 이렇게 또 버터에다가 또 이렇게 주셨으면 먹어야지. 서비스를 주신 것까진 너무 좋았는데 솔직히 맛은 졸라고 우리 집 강아지는 어디 가고 얘는 얘가 어찌 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여기 계산이요. 20,000원입니다. 네. 다행히 카드는 되는 곳이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감성만 따지면 나쁘진 않은 곳이었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위생면으론 백종원님이 뒷목 잡으실 정도라 원래는 그냥 영상을 폐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는 무턱대고 아무런 정보 없이 감성만 쫓다가는 저희처럼 낭패를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뒤로하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K131이란 카페인데 방문자 리뷰도 좋고 저희 게르타린도 상당히 만족했던 카페입니다. 음료 가격대는 거의 별벅스랑 비슷했고 디저트 종류도 상당히 많았고요. 감성 자극하는 캠핑용품과 반려동물 간식도 판매하고 있어 저희 게르타린이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안내문을 보아하니 주말에는 만석일 확률이 높은 곳이었고요. 이곳은 캠핑 컨셉의 카페이기 때문에 모든 좌석이 거의 텐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텐트 앞에는 쫙 펼쳐져 있는 서해의 뻘뷰를 감상할 수 있어 갑자기 조개구이가 먹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텐트 앞에는 모닥불을 피울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저녁 때 방문한 게 아니라서 불을 피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은 약간 텐트 안이 더웠는데 냉풍기가 있어 시원하게 있을 수 있었고요. 게르타리는 게타를 써서인지 약간은 더워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단점도 있었는데 주문한 메뉴를 가지러 가는 동선이 조금 경사진 곳이라 약간의 다리 운동을 필요로 했습니다. 인스타 각이다. 와. 이런 캠핑 컨셉의 카페는 처음이었는데 왠지 모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좋았고요. 청량하고 시원해. 커피 맛있다. 솔직히 맛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빵이나 음료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너니? 어? 왜? 맛있어. 맛있다고? 나 이런 데 오면 보통 맛 기대 안 하는데. 괜찮지?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빵은 한 번쯤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았고요. 아, 잘 놀았다. 여기는 또 오고 싶다. 여기는 강아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데요.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식당에서 먹은 새우가 아쉬움을 줘서 새우를 포장하려고 찾은 곳인데요. 원래는 아까 여기로 오려고 그랬는데 여기로 올 걸 그랬나? 여기가 더 그냥 신선하고 깨끗한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 와야지 제일. 일단 가격도 중요하니까 새우 시세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포장 새우 얼마예요? 새우 만 원에 인근만이나 하고 1kg에 3만 5천 원. 1kg에 3만 5천 원? 아까 첫 번째 집에서 20마리에 4만 5천 원에 먹은 것 같은데 와, 이거 가격 실화인가요? 여튼 다음에 오면 여기서 먹어보는 걸로 하고 저희는 직접 새우 양식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새우 싱싱해 보인다. 여기는 제대로다. 여기는 포장은 3만 원. 아까 얼마 불렀어? 3만 5천 원. 이제야 뭔가 제대로 찾아온 느낌이네요. 그래. 오메. 크다. 통에 무게가 있어 넉넉하게 새우를 채워주셨고요. 안쪽에는 식당도 운영하시는데 자리들도 보였는데 여기서 먹는 건 킬로그램당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식당도 하시나? 16일까? 아, 16일까? 네, 양식장이라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 가볼 만한 곳은 영상 더보기란에 항상 기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kg을 구입했는데 식당에서 먹었던 새우보다는 약간 작긴 했지만 중간 정도 크기의 새우가 35마리 정도는 되더라고요. 아, 나 너무 놀래. 그래요. 차라리 양식장 가가지고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은 낭만과 감성 가득한 식당을 찾으려다 지각과 체력이 깨진 저희 가족의 하루를 보셨고요. 강화도에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었어? 식사해. 먹고.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